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자, 금양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금양을 좀 살펴볼 건데요. 지난달에 업황 개선됐다라는 기대감에 또 바닥론에 힘입어서 반등세를 보였던 2차전지 금양. 현재 업종이 부진한 2차전지 업종들이 부진한 흐름을 한 5일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명확한 이유를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자, 2차전지는 개미가 털리면 간다. 그리고 개미들이 지치면 올라간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이 다 모아지면 갈 것이다. 이런 누모가 굉장히 많은 게 바로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이런 누모를 모두 다 제가 반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럽차 어때? 전기차 보조금 유턴이 됐다. 유럽차 어땠습니까? 전기차 보조금 유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주가 동반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오늘 모멘텀들을 새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자,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도치형 캔들로 마감했는데 매수를 했어야 되는 자리였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장기간으로 보면 금양은 앞으로 여기서 67,000원은 첫 번째 1차 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멘텀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보실 땐 항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서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한 가지라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전기차 판매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또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런 돈 버시는 어떻게 보면 돈 버실 수 있는 모멘텀들을 쏙쏙 집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그리고 여러분께 특징주 추천, 무료 추천주. 야, 저희가 지금 추천한 보통 3, 4일 거래 안에 30% 70%씩 먹고 나오는 종목을 무료 추천주를 추천해 드렸는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 3, 4 거래일 안에 30% 70% 먹는 종목도 무료 추천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해주실 게 있습니다. 네, 뭐죠?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 누르셨던 분들은 좋아요만,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같이 누르시면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와줬죠. 최근이죠. 자, 유럽 전기차 유턴에 다시 보조금이죠. 보조금 유턴에 다시 뛰는 K배터리. LG엔솔 같은 건 굉장히 최저점 대비 33%가 급등이 나왔죠. 자, 이런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이 다시 한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전기차 보조금을 줄 거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보조금이 나온다라고만 판매가 안될 수밖에 없다. 사실 전기차가 굉장히 힘든 게 여러분 이미 전기차 몰고 계신 분들 있죠? 어떤 게 가장 힘들어 합니까? 충전이에요, 여러분들. 충전. 오래 걸리는 충전. 그리고 충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사실 때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요거 한번 보실게요. 자, 요런 기사가 오늘 쏟아졌어요. 자, 5분이면 충전 끝. 전기차 배터리 충전 필요 없다. 이제는 배터리를 뭐다? 갈아 끼운다. 여러분들, 우리 배터리 많이 쓰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런 배터리들, 소품에 들어가는 뭐 장난감 이런 거 배터리처럼 그냥 갈아 끼우는 배터리. 어떻게 보면 교환식 충전 허용을 위해서 자동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을 특례를 지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자, 여러분, 충전 시간도 그럼 대폭 낮춰질 거고, 가격 부담도 완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계에 캐짐을 돌파 위한 기폭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요런 것들이 정부 특례에 따라서 배터리 탈부착 방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전기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배터리를 한번 팔고 장착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충전하여서 갈아 끼워야 되는 거라고 하면 2차 전지 관련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 요런 것들도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기차 관련해서 최근 뉴스입니다. 다 1일 안에,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뉴스 검색을 하면 이런 게 나와요. 미국 전기차 테슬라 균열 파고든 혼다 닛산 완성 업계에서 캐짐 수요도 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북미 시장에 지금 전기차 업계에 파이를 나누려고 미국 말고 지금 테슬라가 주춤할 때 누가 지금 끼어들고 있습니까? 네, 일본의 혼다 닛산이 끼어든다. 근데 이거 전기차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건 올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신규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10% 이상 더 나올 거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현대차도 미국 전기차 생산 거점에 13.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3.5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유럽의 전기차 모터 공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LS그룹 전기차 배터리 포트폴리오 전방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전기차에 대해서 모든 지원들이 확대하고 공장도 만들고 나서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영상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먼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세 가지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자, 1번 기업적 가치 분석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차트 분석입니다. 자, 세 번째, 다른 분들이 못하는 작전적 분석도 할줄 알아야 된다. 제가 세 번도, 1번, 2번, 3번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 투바닥이 나왔습니다. 투바닥이 나왔죠. 여러분, 투바닥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확률 높다, 안 높다, 높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지 라인입니다. 이 이상으로는 지지를 밟고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내려가기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이 이상으로는 내려가기 어렵다. 오늘 보는 가격이 저가임은 틀림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1차 저항이 얼마입니까? 6만 원을 뚫고 지나가면서 1차 목표가가 6만 9천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가 6만 9천 원이라고 하면 어느 선입니까, 여러분들? 이 선입니다, 이 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하실 건지 여쭤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 전략도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2차 전지 분위기 반전이 요즘에 왜 이렇게 하락으로 갔습니까? 자, 로보택시죠. 2차 전지 분위기 반전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 10월 10일에 있었는데, 이때 기점으로 실망 매물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그때 10월 11일부터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유는 뭐죠?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리고 우려가 굉장히 깊습니다. 현재 2차 전지 관련주가 대부분 3분기 실적까지는 좋지 않아요. 대부분 4분기가 지나가면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내년부터 실적이 나와줄 거라서 곧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같이 겹쳐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거는 테슬라 위 로봇 행사를 개최하고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스를 공개했는데, 발표 당일 주가가 9%나 급락을 맞았습니다. 완전 자율 로보택스가 어땠어요, 여러분들? 아, 자율주행 차량치고 사이버캣과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어떻게 로봇밴을 선보였는데,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을 입증도 못했고요. 또 중요한 거 뭐죠?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한 해법, 그거를 풀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증폭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악재가 뭐였습니까? 바로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차 전지 투심을 압박하는 요인이 바로 미대선입니다. 왜 그죠?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할수록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자, 팩트를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호재는 아닐 수는 있어도 악재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요, 보조금을 갑자기 폐기한다거나 이런 정책을 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그리고 라인을 타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가 바로 적극 지지 선언을 하면서 라인을 탔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포드 모터, 그리고 스텔란티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주요 자동차가 뭡니까? 요즘에 내세우는 게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년 대비해서 북미하고요, 유럽 시장의 전기차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수요가. 자, 각각 10%, 15%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말고 데이터로 나온 것보다 더 많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홀드하면서 수익권을 챙겨가는 전략으로 간다면 충분히 크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이었죠, 여러분들. SM넵 대주주가 현재 누굽니까? 금양이 됐죠. 금양이 이번 달부터 배터리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자, 금양은 이번 달입니다. 23일부터 26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뭐? 자, 엑스코죠. 엑스코에 열리는
2024년 미래혁신 기술 박람회에서 S진보의 진보를 거듭하고 있는 금약의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제? 23일과 26일. 그럼 이게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기서 획기적인 게 선보이게 된다면 주가를 부양시키는데 단기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금양은 뭐죠?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입니다. 자, 올해 최초로 국내 최초로, 그죠? 국내에 최초로 469호 배터리를 개발에 성공을 했었고, 자, 그리고 469호 배터리를 장착한 완성차, 그죠? 사륜구동 시연에도 성공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관심을 이때 집중을 시켰던 적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앞으로 많은 기업과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와요. 그런 전망이 나와주니까 파이프라인도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번 10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대구의 엑스코에서 올해 말 준공 예정인 뭐죠? 드림팩토리. 아, 이게 왜 이렇게 마이크가 울리죠? 자, 천천히 말할게요. 드림팩토리 2. 대형 모형과 하이니켈 97% 수준에 돌아나는 SML의 뭐죠? 양극재 소재 기술의 연구 개발과 성과를 이날 같이 선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양의 핵심 경쟁력인 광활한 면적의 뭐죠?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몬나 광산. 광산을 확인할 수 있는 3D VR 체험 공간도 마련이 될 겁니다. 뭐죠? VR이죠. 3D VR 체험 공간. 자, 여기서 레이싱 시뮬레이터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선보이면서 기사화가 되면 여러분 충분히 크게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광용 금영 부사장이죠. 이광용 부사장은 최근에 뭡니까? 여러분들, 나노텍스와 금형의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로 생산하는 뭐죠? 2170 원통형 배터리. 이거에 대해서 6년간 2조 3천억을 어떻게 보면 디스트리뷰션 어그리먼트, 즉 유통계약도 했었어요, 최근에.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초점이 시계가 어디로 맞춰주고 있습니까? 25년, 26년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장기간으로 보면 금양은 한번 미친 듯이 급락이 나왔을 때 현재 고점 대비 6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빠른 속도로 올라와 줄 거라는 게 바로 금양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어떻게 보면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금양을 갖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결국은 전략 잘 짜십시오 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도향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개인은 팔았습니다, 이틀 동안. 자, 외국인 다시 사기 시작했고, 외국인이 현재 한 달 동안만 그냥 봤을 때 물에 손에 쥐고 있는 질량이 약 120만 주가 넘게 들고 있다. 자, 그리고 금융 투자가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사모펀드가 사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금융투자와 사모펀드는 수익을 고객들에게 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들어옵니다. 웬만해선 사모펀드가 이렇게까지 사모으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지금 사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죠? 금융투자 마찬가지고요. 자, 기타 법인도 사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은 뭐다? 대주주다. 자, 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 저가이면은 틀림없고 투바닥을 그렸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투바닥이죠. 이게 지지라인이다. 여기서 열리기는 쉽지 않다. 자, 1차 매물대가 형성되면서 소화가 되면 어디로 들어간다? 6만원을 돌파하면서 69,000원 요 라인까지 들어오게 되면 저항대를 뚫고 올라오면서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시장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정말 요즘 우리나라 증시 그지 같아요. 정말 그지 같다는 얘기에선 죄송해요. 근데 정말 그지 같다는 말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자, 금투세 왜 해결 안 합니까? 금투세만 해결돼도 우리 금형과 같은 2차전지 관련주는 무진장 튀어오릅니다. 어떻게 보면 금투세와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2차전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금투세 해결나면 시장 증시가 돌아오고 시장 V자 반등이 나올 때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게 바로 금향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개미 털기, 개미 심리를 자극하는 2차 전지라는 루머가 굉장히 많은 것도 2차 전지인데, 모든 악재는 다 선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유상증자도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뭐였습니까? 부산의 공장도 세운다고 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악재란 악재는 이미 선반영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남았습니까? 자, 목표가가 1차 6만 9천 원이라고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말하고 있는데, 자, 요때, 그리고 2차는 뭐죠, 여러분들? 2차, 3차는 바로 신고가 달성하는 가격대입니다. 자, 10만 원을 뚫고 갈 것이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50만 원도 100만 원도 갈수 있어요. 왜죠? 장기간으로 보시면. 근데 여러분, 장기간 투자하신다. 장투가 뭐예요? 장기 투자. 좀 교육적인 마인드로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 주식 잘 하시는 거예요. 장기 투자할게요 하고 그냥 계좌를 확 덮어놓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책임하고 무식한 방법이에요. 자, 장기 투자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기간 홀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수익 구간에서는 자, 5% 10%씩이라도 파세요. 분할 매도 하시는 거예요.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죠? 시장에 그리고 맨날 반등만 나옵니까? 지금 우리나라 승진한 지시장은 그지 같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연말까지는 그럴 거예요. 자, 그럼 밑에서는 사주는 거예요. 이런 밑에서는. 그리고 제발 영혼의 몰빵하지 마세요. 영혼의 몰빵을 하시면 영혼이 탈탈 털릴 수도 있어요. 제가 늘 교육할 때 말합니다. 항상 떨어지면 10% 10% 10% 사서 모으고 팔 때도 수익권을 10%씩 팔면 자, 남은 30%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남은 70%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고 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급, 재료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면 약 60, 70%는 계속 가지고 있다가 한 방을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 전략이 뭡니까? 바이 앤 홀드 전략입니다. 자, 이 전략 누가 할수 있다? 제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릴게요. 자,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선영이가 운영하는 무료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여러분 바이앤홀드 전략을 가겠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들 하실 수만 있는 여러분 원칙만 지키시면 수익은 항상 볼수 있습니다. 계속 수익해서 수익을 뭐다? 수익 나는 지점에서 분할 매도합시다. 여러분들 타점을 노려서. 왜죠? 수직 상승하지 않습니다. 여기만 봐도 보세요. 파도를 얼마나 많이 치고 있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타점을 노려서 윗구간에 수익구간에서 분할 매도하시고요. 눌림과 조정구에 다시 매수하십시오. 뭘로? 분할 매수. 제발 원칙을 지켜주세요. 자, 홀드하면서 최고까지 수익을 챙겨 넣습니다. 자, 금연간 내년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3배 이상도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연락처 나와 있죠? 010-7542-1669. 우리 금양주주님을 표시하기 위해서 금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남겨주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 1번, 문자만 남기시면 입장 안 됩니다. 뭐죠? 제거 영상 밑에 더보기가 있어요. 영상 지금 보세요. 영상 밑에 제목이 있죠?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더보기, 한글.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걸려 있어요. 자, 링크만 걸어 놓으시고 문자 안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문자 1번 금양이라 보내고 텔레그램 승인 요청까지 들어오면 둘다 하시는 분들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승인 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제가 아까 무료 추천주 드린다고 했는데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굉장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 주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인생 주식을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W게임즈. 이 W게임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급상승하고 있고요. 자, 부채 비율 10%도 안 되는 기업이에요. W게임즈. 자, 중요한 거 별표. 영업이익률이 거의 40% 이상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W게임즈는 여러분들 웃돈을 주고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기업의 가치 분석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음봉 두번 때려 맞았죠? 5만 원 이하가 오면 뭡니까? 매수. 또 내가 매수, 내가라고 해서 죄송해요. 제가. 제가 또 매수하라고 했다고 1,000만 원 남은 돈 여기다 몰빵해라? 몰빵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왜죠? 주가가 아무리 오를 거라고 해도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5% 급등하고 10% 급등할 것도 2, 3% 급등하고 말 수도 있어요. 시장이 V자 반등이 나올 때는 탄력받고 올라갈 수 있지만 현재 그런 시장 아닙니다. 아셨죠? 저는 항상 이제 거래대금 있죠? 거래대금 상위.
거래대금 상위라고 필터를 씌운 다음에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차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여러분, 거래대금이야말로 파워,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래대금이 없는 주식 사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모멘텀이 좋아도. 자, 결국은 그래서 이런 루틴으로 제가 종목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하신다면 하루에 두 종목씩 꼭 수익을 드리고 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말고 또 하나 추천해 드려 볼까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추천했던 게 TLN이었어요. TNL. 자, TNL 보시면 최근에 급등 나온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것도 기업 가치 분석을 다 끝나고 제가 종목을 내보낸 거였고, 자, WKMG 말고 또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다면 인생 주식,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자,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크래프톤. 자, 그런 종목을 보세요, 여러분들. 크래프톤. 자, 이런 크래프톤도 여러분 제가 이미 3월 18일에 이미 소개를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위에 텔레그램방에 했었고, 이때 13월 18일, 올해 3월 18일에 얼마였냐면 23만 원대였어요. 지금 현재 얼마다? 34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아직까지 매물대를 다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고, 이 크래프트라는 기업도 영업이익이 40%가 넘어요. 부채 비율도 15%밖에 안 되고, 모든 분석 다 끝나고 보내드린다. 자, 이렇게 서너 배를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어떻게 보면 제가 텔레그램 운영하는 거에 들어오시려면 아래 제목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고요. 자, 현금 보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종목이 금액만 있는 거 아니시죠? 자, 제가 너무 잘 알죠? 제가 왜죠? 20년을 주식 매매를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리고 강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여러분들. 자, 결국은 함께 하시면 수익으로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우리 금양으로 자꾸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좀 빠지면 아이고 분할로 사야겠구나. 5% 살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 수익이네? 그럼 5% 팔자.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크게 수익으로 나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5시가 넘어가고 있네요. 자, 오늘 비가 굉장히 여기는 많이 내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겨울비가 내리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근데 비가 내리고 나서 좀 추워진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자, 어쨌거나 오늘 시장이 거지 같았는데 그나마 금양은 잘 지켜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지 같은 시장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아, 진짜 또 제가 얘기하려고 하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아줄 텐데 여러분, 시장이 좋아질 거예요. 언제부터? 내년부터는 좋아질 거고, 금투세가 빨리 해결되어야 되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보시지, 부동산 올랐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송파, 강남 빼고 뭐 올랐어요? 대출로 계속 옥죄고 막 규제하고 이러니까 시장이란 시장은 다 망가지죠. 부동산 시장 망가졌어. 주식 시장 망가졌어. 우리나라 내수도 안 좋아져. 자, 중국께서 여러분들 중요해. 시장을 알면, 시장이 언제 정도, 시장을 알아야 시장이 반등이 언제쯤 올지 알수 있어요. 자, 1분만 집중하세요. 자, 중국에서 뭐 풀었어요? 경기부양 정책, 부동산 정책을 확 풀어버렸죠. 189조를 풀었잖아요. 통화 정책을. 그거 풀자마자 상해 지수가 한달 동안 30%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50%, 최소 80%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갖고 있는 종목들이 탄력을 받을 거고요. 물론 잡주나 썩은 종목은 안 가요. 시장이 V자 반등 나온다고 해서 다 올라갑니까? 그런데 금양은 잡주나 돌이 아니에요, 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옥과 석을 구분해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옥석을 구분하셔서 석이라면 잘라서 옥으로 갈아타셔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용어로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리밸런싱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장하셔야겠죠? 아, 결국 시장 얘기를 하면 정말 속이 터져날 것 같아요. 막 그냥 저도 왜냐면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장이다. 여러분 현금 보유하십시오. 아셨죠? 자, 그런 종목 단기 종목 드릴 거니까 입장하시고요. 오늘은 이만 잔소리 그만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양은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